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장노수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노수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노수 증후군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리적인 원인, 두 번째로 화학적인 원인, 그리고 세 번째로 균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 원인입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입에 중요한 기능이 있죠. 바로 저작 기능이죠. 저작 기능이라는 게 음식을 잘게 부숴서 우리가 소화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장에서 적절하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쁜 현대인의 식습관상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연달아서 뭐 자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위산 분비 부족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은 특히나 뭐 이제 소화가 덜 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장의 미세 육모에 거칠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장의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몸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적 요소들이 식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먹는 정크푸드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술 많이 드시게 되면 어쨌거나 장내의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 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백질들도 이런 화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독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렉틴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밀가루에 많이 함유된 글루텐의 경우에는 장세포에 있는 글루텐 결합체와 결합을 해서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장세포를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장노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흔히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 또는 달걀에 많이 들어있는 알부민 이러한 단백질들도 장노수 증후군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장내 세균의 문제입니다. 장내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장내 세균이 우리 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만 우리의 장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기본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유익균에서 만들어지는 뷰티르산이 이러한 장세포를 재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이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요. 유해균들이 내뿜는 독소들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매우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염증이 있을 때 먹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항생제는 우리가 직접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된 고기에도 조금은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무항생제 고기를 취사 선택해서 드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스트레스 문제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코르티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 장 속에 유해균이 훨씬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계속 악화될 수 있겠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노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인, 화학적인 원인, 그리고 장내 세균 이슈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그대로 소화기관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 내벽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꼭꼭 씹어 먹어야겠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정크푸드나 술 같은 독성물질을 먹게 되면 우리의 장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단백질들 글루텐이라든지 카제인이라든지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단백질들이 약간의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글루텐은 많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 세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번성하는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장내 환경이 악화돼서 장노수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장노수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장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우리가 그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장노수 증후군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